일본이 독점하고 수출을 규제했던 불화수소의 국산화가 성공했습니다. SK머티리얼즈는 최근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무게를 일일이 재지 않고 달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새 영상 기술을 개발해 농가와 관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안동의 한 의사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습니다. 사진이나 영상과 달리 또 다른 감동을 준 그림 속의 의료진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전해드립니다.